아름다운 것을 내가 알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느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웃음이 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 안에 여러 현상이, 생명 현상이 활발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아름다운 것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게 뭐예요? 예? 네? 그렇죠. 사랑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사랑만큼 아름다운 게 없다. 그렇게 해도 실감이 안 가요. 와, 이거 사랑 뭐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데. 왜? 괜히 사랑해가지고 너무 고통이 심해. 스트레스가 많아. 이제 그런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것은 특별한 사랑.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주어야 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이라고 부르는 사랑은 다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이고, 이기적이라면 그거는 욕심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이 다 정상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혀 이기적이지 않으면 그 사람 좀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혀 욕심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해요, 안 해요?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사랑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우리 아까 우리 김미경 씨가 맞아. 야, 1년 반을 이렇게 전혀 어떤 보수도 바라지 않고 꼬박꼬박 매일 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이 사랑, 이런 그 사랑에서 드디어 마침내 누구의 사랑을 좀 맛을 봤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 그런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정말, 이야, 최고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그런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 곧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그런 사랑을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은 사실상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세상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내가 맛을 보긴 보는 거지만은 사실상 어느 나라 맛을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 맛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나라 맛을 본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도 우리 사람이 할 수,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 목사님을 보면, 그 목사님이 그런
사랑을 나에게 해주는 걸 보면 이 목사님은 그런 사랑을 아는 사람이야. 그 목사님은 이 세상이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사실상 그런 목사님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목사님 맨날 하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목사님의 마음속으로 이사를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사실상 천국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뉴스타트에 오셔가지고 이곳은 천국 같다. 뭐 이곳이라고 해서 뭐 끝내주게 아름답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나 뭔가 분위기 속에서 다른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 세상 분위기는 철저히 조건적인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곳에 오니까 뭔가 다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때, 그러면 이곳이 천국이다. 이곳은 설악산이지 천국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어떤 데일까요? 그렇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없고 철저히 이기주의적이고 욕심쟁이들이 사는 세상이 고통스러운 세상이고 사람을 병나게 하는 세상이고 사람을 노화시키는 세상이고 네,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세상, 사람을 증오하게 하는 세상. 이 증오, 분노 이런 것을 느낄 때마다 내가 점점 죽어가는 죽음의 세상. 그것이 조건적 세상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닌 뭐예요? 그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은 결국 누가 계시지 않는 곳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이다가 여러분의 그 지옥 같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드디어 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천국은 너희들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봐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지금 와 있잖아.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 너희들 중에 와 있다고. 그러니 천국은 누구며?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천국이 너희들 뭐예요? 너희들 가운데 있고 그래서 천국이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아 이 예수라는 이 분을 보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아,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 속이 천국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천국이 너희 중에 있느니라는 말을 가지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논란이냐면 그게 무슨 원어적으로 보면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사이에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영어로 하면 among이라는 말 씁니다. among은 뭐예요? 지금 이상구 박사는 여러분과 같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상구 박사는 여러분 among 여러분이다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제 어떤 신학자들 아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거 그 중에 하나가 맞는 게 아니라 그 두 개 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멍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뭐가 돼요? 인. 여기는 사이, 너희 사이에 있다. 여긴 뭐예요? 인은 뭐예요? 아,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천국이란 물론 천국이 있죠. 천국이란 시간과 공간을 제한해서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천국은 저기 있을지라도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천국이 어디? 천국이 이 땅에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 십자가를 보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는 히틀러를 위해서도 흘렸고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김정은이도 이상구 박사가 말하는 이 십자가의 소식을 김정은이가 하루빨리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김정은이도 유튜브 들어가서 이렇게 훑어보다가 이거를 한번 보고 싶어서 자기 얘기를 하면, 이야, 하나님은 진짜 그런 분인가? 진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나를 사랑했다. 나를 대신하여, 내 죽음을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분이 진짜 죽었을까? 근데 이상구 박사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기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래서 김정은이가 그거를 그 사실을 탁 받아들여서, 야, 내가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하나님 아들 예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피를 흘렸구나를 받아들인다고 합시다. 그래서 김정은이 마음속으로, 정은아, 나는 기다렸어. 난 널 사랑한다고. 라는 예수님이 김정은이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신다면, 북핵 문제는 끝납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그거를 김정은이가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팍 밀었다 땡겼다, 철저히 무선적으로 밀었다 땡겼다 해요. 조건적으로 밀었다 땡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적인 내 마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맨날 밀었다 땡겼다 하다가 스트레스만 받다가 결국 유전자 다 꺼지고 병나고 늙어서 죽게 된다.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바로 그런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지옥은 누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 곧 무조건적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곳. 철저히 조건적인 사랑이 지배하고 있는 곳. 그것이 이 온 세상입니다. 이 온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사랑을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천국으로, 천국에 사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조건적 지옥에서 살면 그 지옥에서 살았기 때문에 병이 났거든. 그렇죠? 그럼 병 낫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지옥 분위기 때문에 병이 났다면, 그렇죠? 지옥 분위기 철저히 조건적이고 서로 견제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위선을 부리고 뭐 안 한 척하고 뭐 폼 잡고 뭐 이러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 유전자, 아까운 유전자 다 꺼져버려 가지고 우리가 병이 났는데, 그러면 그 지옥 안에 계속 살면서 병이 낫는다는 것은 결국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예. 우리요, 미국 부부 두 사람 보니까 지옥에서 드디어 탈출한 것 같아. 그저께까지만 해도 지옥에서 살더라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래, 이게 잡신이야. 이게 조건적이야. 자, 이걸 조건적인 걸 포기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자. 이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조건적 사랑이 지배하던 곳은 결국 뭐가 지배하던 곳이에요? 사망이. 사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생명으로 나오는 생명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을 즉 예수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없었던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곳, 곧 예수가 있는 곳으로 나오는 것을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나라가 지옥이고 천국은 무엇의 나라예요? 생명의 나라야.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나라로 옮기면 이사를 가야 돼. 그렇죠? 생명의 나라로 옮기면 여러분은 병도 나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병도 나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병도 나을 수 있고 생명을 얻으니까 생명의 나라로 옮기니까 생명이 들어와서 내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주니까 병 낫고 그 다음에 병만 나은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가지는 거야. 네, 영생을 가지는 거야. 영생을. 자,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래, 박사님이 방금 하신 저 말이 여기 있지 하고 성경을 탁 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굉장히 뭐요, 파워풀한 사람이 돼. 오, 좋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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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아야. 이명일 봉사자님, 네, 역시 네. 그래서 우리 이명일 봉사자님은 맨날 술독에 빠져 있다가 술독에 빠져가지고 간암이 다 퍼져가지고 항암 치료 이것저것 다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다가 뉴스타트. 그래서 세상에 네? 그동안 교회를 억지로 끌려가서 당기다가 맨날 설교 시간에 맨날 잤대. 왜? 뻔한 얘기야. 어떻게 뻔해요? 왜 뻔해요? 다 조건적 얘기니까. 조건적 얘기는 들으나 마나 우리가 이미 다 뭐예요? 익숙한 얘기야. 놀라울 거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고 봉사 잘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을 가게 될 거고 그렇게 안 되면 불타는 지옥으로. 이 천국과 지옥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잘 몰라. 그걸 잘 모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조건적으로 착하게 하나님 말 잘 듣고 봉사 잘하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뭐예요? 천국으로 보내줄 수도 있겠지만 부족한 경우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이거는 누구든지 안 가르쳐도 우리는 이미 다 뭐예요? 그렇게 알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조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 뭐만 무거워져? 내 마음만 무거워지고 어깨만 무거워지고 내 마음속이 천국이 아니라 뭐가 되어버려요? 난 아무리 봐도 지옥 갈 놈 같아. 이렇게 돼서 마음의 평화도 없고. 왜? 내 마음속에 와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야. 그 조건적, 무조건적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그래서 며칠 전에 서울 가서 무슨 친구,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제 장례식 가면 또 술, 아, 결혼식! 근데 이제 술도, 친구도 오래간만에 다 만나서 술도 나누고, 이제, 했는데, 이 명일이가 술을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자식이 어떻게 술을 안 먹냐. 술 걸으면 바로 술 이꼬르 이명일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명일 이꼬르 술이 아니라 뭐요? 물이 돼버렸어. 예, 네. 맑은 생명수만 열심히 마시게 됐다. 그래서 간암도 완전히 놔버리고 지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지고 영생을 지금 얻은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명일 씨가 금방 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말할 수 있을까? 왜 그래요? 그 성경절을 읽어보니까 그게 누구야? 그게 자기야! 자기 얘기야. 그러니까 잊어버리질 않는 거야. 이건 내 얘기네. 내가 사망에 살다가 뭐예요? 생명으로 옮겼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은 차 어디에 있고 하늘나라는 저기 어디에 있다고 우리는 아무데도 안 갔잖아요. 옮긴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안 옮겼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조건적 세상에서 무조건적 천국으로 우리는 옮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옮길 수 있어? 예. 네. 우리 속에 있던 조건적 사랑이 나가고, 그렇죠? 누가 들어오면 나가요. 예,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우리가 봤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속으로 성령의 역사로 들어오면 우리는 내가 가만 여기 같은 자리 서 있어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아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2부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이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래, 이런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야. 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순간, 그렇게 믿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미 받아서 가진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자, 보십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장 16절에도 있지만, 거긴 번역이 조금 그래서, 자, 5장 24절. 자,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친칠로, 친칠로. 이렇게 일부러 두 번 이렇게 하시는 때가 많아요. 이런 친칠로, 진실로를 반복했을 때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아, 진짜 간절히. 너희들이 그러니까 막, 요즘 우리말로 하면 진짜로, 진짜로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다 이거야.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진실로, 진실로 그래요?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이 말을 믿기가 뭐요?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셔. 왜? 왜 쉽지 않아요? 예, 이 악령 거짓의 영 잡신들이 야, 그거 뭐 그냥 믿으면 된다고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 뭐 그래? 그냥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맞다. 그게 진짜라 카에. 이런 마음이시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내 말 좀 잘 들어봐. 응? 진짜. 응? 이 말이야말로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야. 어?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가졌습니다. 얻었고, 가진 거야. 믿음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어. 영생을 아직 안 가졌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을 가졌어야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그렇죠? 자, 이를 믿는 자는이라는 말을 여러분 다른 말로 보면 안 돼요. 다른 말로 볼 때는 어떻게 봐요? 믿는 자는이라는 말을 너희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를 한 대도 빼놓지 않고 뭐예요? 다 회개하면. 그리고 또 뭐예요? 너희들의 성깔이 다 없어지면. 진짜로 너희가 변해가지고 나 예수를 닮으면 영생을 준다? 아니거든요. 이건 뭐예요?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내 말을 믿고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들으면 그 예수님이 한 말이 뭐예요?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한 말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3장, 뭐 예수님이 하신 말이 많지만은 이 3장 16절은 모든 사람이 자, 하나님이,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이 세상을 살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조건적 세상. 이렇게 조건적 삶은 다 이기주의자가 돼 있고 욕심쟁이가 돼 있고 이 지옥의 세상이야. 예수님 무조건적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사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God so loved the world. So, 여러분,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그럼 뭐예요? 좀 무뚝뚝한 거예요. 미국에서 thank you. 그러면 조금 기분 나빠. 와, 무뚝뚝해. Thank you. Thank you. 그러면,
기분 나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냥 땡큐만 하면 기분 나쁘니까 뭐 붙여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much란 건 많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very much는 뭐예요? 대단히 많이. so much는 너무너무 많이, 아주 많이. 그래서 이게 이처럼이라고 번역됐는데, 이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 조건적 세상, 이 사망의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적 세상이 착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응? 말잘 들어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되면 무슨 사랑이요? 조건적 사랑이지. 이렇게 말안 듣는 놈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이 세상. 그래가지고, 이 사망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지옥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사망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런 인간들일지라도, 너무너무, 뭐요? 조건 없이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박수. 독생자 예수를 왜 예수를 아들을 줬어요? 이 지옥에 살고 있는 이 사망 세상에 살고 있는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생명을 줘야 되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을 줘야 돼. 그러니까 아들이 뭐예요? 우리가 죽을 죽음을 어떻게 대신해서 죽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가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아무 이유가 없어. 뭐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해줄 자격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저렇게 사람을 많이 죽여도 어떻게? 네. 사랑이기 때문에. 네. 요새 우리 대통령도 김정은을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almost 무조건. 거의 조건 없이. 그런데 그러나 대통령의 사랑은 김정은에게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뭐냐? 저를 믿는 자마다 사망하지 않고 멸망해서 사망하지 않고 영생을 어떻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 조금 잘못된 번역이에요.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얻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렇죠? 얻지 않았는데 얻을 수 있도록 해볼 것이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되면 앞에 제가 금방 한 5장 24절에서 믿으면 영생을 뭐요? 얻었고 하고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5장 24절이 맞아.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멸망하지 않고입니다. 여기는 않고 have, will have 미래형이 아니고 뭐예요? 현재 have는 뭐예요? 가졌다 말이야. 지금 가진 have 뭐예요? 영생입니다. Everlasting life. 이게 그게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5장 자 영생을 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3장 16절의 말씀을 뭐예요? 믿고 믿는 자는 영생을 뭐예요? 얻었고 사망의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사 그 사람은 어디에서 사망에서 이 지옥 세상에서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으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옮겼느니라가 되어있다고 아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연이어서 뭐라 그래요? 또다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망 속에서 사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적 세상 이 소위 죄의 세상 이 지옥 세상에서 사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라고요. 왜? 생명이 없어. 생명은 무조건적 살아있대.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뭐예요? 곧 바로 뭐예요? 이때라 듣는 자는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뭐예요? 살아날 것이다. 예. 네. 뉴 스타트 해가지고 병, 암이 낫겠다고 오셔가지고 팔이 부러졌는데 왜 가야 돼요? 그렇죠. 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뉴 스타트를 계속 할수록 뼈도 잘 붙을 텐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런 복음을 듣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더 받을수록 뼈는 뼈 부러진 것도 훨씬 더 뭐예요? 잘 치유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잡시는 뭐라 그래? 가. 근데 조금 있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신님이 이거 왜 그래? 선택이야.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고 오늘 저녁 이제 영생까지도 얻어버렸어. 맞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은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아시겠죠?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앞으로도 자꾸 조건적인 영, 그 악령, 잡신들이 나를 자꾸 또 조건적으로 어떻게 휘저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내가 아무리 악한 생각, 내 속에서 아주 흉악한 생각, 이게 다 악령들이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고는 뭐라 그래요? 아주 흉악한 생각을 넣어주고는 악령이 뭐라 그래요? 지수인연 그래. 네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 너 그 악한 년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아? 탁! 조건적으로 탁! 쳐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당해. 그때 뭐라 그래야 돼? 그때 성의기는 뭐라 그래야 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쳐내실 리가 없다. 이렇게 흉악한 생각을 해도.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로 이기기를 바란다. 자, 이렇게 되면 무적함대가 돼. 그래서 악령이 나를 절대로 조건적으로 다시 속이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도록 만듭니다. 악령들은 그래도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없도록 만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임명일 씨. 예. 네. 고개를 들 수 없도록 만들어요. 누가 악한 생각을 하도록 해놓고서는 악령이 턱 집어넣죠. 저도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놈의 새끼 그냥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서 팍 죽어버렸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 안 했는지 모르겠어. 왜 그래? 팍 죽어버리면 그게 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아시겠죠? 그때 내가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영생을 뭐요 주셨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예. 네. 그래서 사단이 나에게 아주 흉악한 생각, 도저히 하나님 이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뭐예요? 없어. 없어.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어왔다고. 이상구 박사라고 그런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알고 본 여러분의 전화 다 같다고. 같은데, 제가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조금 더 많이 아니까 배짱이 더 두둑하다는 거야. 여러분은 배짱이 아직도 약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잘나서 더 여러분보다 착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배짱을 좀 더 두둑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오늘 저녁에는 제가 배짱이란 말을 썼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에?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이 커져라 이 말입니다. 간이 커져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런 순간이 오면 사단이
이 악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게 하면서 나를 비판하면, 나를 비웃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우리가 여기 보면 한결같이 뭐예요? 시험을 받는다. 우리와 같이. 우리도 시험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예, 사단이 들어와서 아주 나쁜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를 자꾸 넘어지도록. 즉, 하나님이 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잠깐 뭐예요? 오해를 해서 내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다른 번역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다리십니다. 아시겠죠? 뭐하러 기다립니까? 은혜를 주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은혜.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가 무슨 말이에요? 은혜는 무조건적 사랑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걸 은혜라. 자, 우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간땜이가 부어서 나가자. 담대히 나가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나아가서 이는 우리가 뭐를 얻고? 하나님의 자비, 사랑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주면 나는 별로였어. 나는 맨날 왜 이렇지? 이렇게 포기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사랑을,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나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는 분이다. 이미 나에게 영생을, 뭐요? 주신 분이다. 이미 나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라. 고,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서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그 믿음으로 그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이미 생명의 나라에 가 있는 사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절대로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서 치유받으시고 영생을 오늘부터라도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얼마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신가,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 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이미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믿음만 가지면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조건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오늘 우리들 눈앞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그 주신 무조건적 사랑, 곧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우리 모두가 치유받고 영생을 이 순간부터 누릴 수 있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